나이키 데이브레이크 언더커버 제품입니다. 와! 와! 오! 그 냄새가 나요. 나이키의 냄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짓을 보고 배운 간지, 유비, 간지새 이미순. 간지새 심수현입니다. 좋다. 우선 이 장소와 리뷰하게 될 신발을 빌려주신 박태일 편집장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저희가 한번 리뷰해볼 신발을 한번 공개해보도록 할게요. 제품은 나이키 데이브레이크 언더커버 제품입니다. 저는 이 박스가 우선 너무 마음에 맞아요. 드는 게 언제나 봐도 이 언더커버 이 마크 U 밑에 짝대기 달린 그죠. 그러면 한번 오픈을 해볼까요? 아, 이때가 제일 설레요. 야, 와, 속지부터 속지가 약간 아, 이런 게 또 이제 좀 메리트가 있는 신발들의 디자인이죠. 수현이, 여기서 수현이의 한마디. 우주 같아요. 아, 우주 같다. 근데 확실히 언더커버 자체가 이미 되게 우주적인 우주를 많이 활용해. 예. 오케이, 그러면 속지를 한번 열어볼까? 와! 자, 이제 이게 무슨 신발로 이제 콜라보를 한 거죠? 데이브레이크라는 기존에 있는 그런 모델을 가지고 콜라보를 한 거죠. 이 밑에가 좀 깎인? 어? 그런 느낌이 들고. 그 냄새가 나요. 아, 새 냄새가. 예, 맡아보세요. 오! 그, 저는 솔직히 조던 처음 샀을 때 그 냄새를 맡아보세요. 한번 신었는데, 그게. 근데 진짜 그 고무 냄새가 납니다. 어, 그 냄새가 나요. 나이키의 냄새. 나이키의 냄새. 나이키의 냄새가 뭐냐면 살짝 뭐라 해야지? 고소하다 해야 되나? 맞아요. 좋아해서. 네, 좋아해서. 네, 굉장히 좋네요. 냄새를 왜 이렇게 맡아? 아, 이게 예. 내가 한번 신었던 거라니까. 원래 나이키 신발은 5번이에요. 5번. 여기서 이제 솔직 리뷰. 박태일 편집장님의 이 신발의 착화감을 한번 들어볼게요. 진행 좋네요. 일단 사이즈 감 먼저 한번 설명해 주시나요? 사이즈감은 굉장히 나이키가 조금 정사이버 약간 타이트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 착화감 그대로이고 근데 뭐 어쨌든 이게 러닝화여서 그렇게 막 쪼이거나 이런 느낌은 없는데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 왜 갑자기 왜 이렇게 이 부분이 약간 이렇게 연장해가지고 덮어놨잖아요. 이게 신을 때 은근히 편해요. 아, 그러네. 아킬레스건을 잡아주는 아 그러네. 근데 이게 런닝화이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어쨌든 그렇습니다. 신발에 대해 제대로 리뷰를 해보자면 일단 이렇게 바깥쪽 아웃솔에 이제 언더커버 마크가 있고요. 이게 또 여기 부분 디테일이 톱이네요. 아, 이렇게 보시면 약간 이빨 모양처럼 네, 이가 있네요. 이가. 저는 또 굉장히 이게 되게 고급스러운 신발 같은 게 굉장히 많은 소재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일단 기본 몸체는 나일론을 사용한 거죠? 약간 날씬하면서도 네. 부드러워요.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 약간 해진 느낌의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이게 또 감성이죠, 감성. 이끼. 이끼? 이끼가 또 오네요. 이끼의 표현을 사용했어요, 또.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신발을 오버해서 신는 걸 좋아해서 나이키도 뭐 한 치수 좀 크게 사거나 반 사이즈 업을 해서 사는 거. 취향에 따라서는 네. 답답하게 느낄 수도 있고 그렇죠, 반 사이즈 정도 기본으로 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취향에 따라서. 한 마디씩 하죠, 이 신발을 보고. 그냥 이뻐요. 원래 저는 언더커버 자체 좋아해서. 수현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신발이 진짜 이뻐요. 네. 신발은 매우 이쁜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해주시면 간지 2탄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고마워. 하나 둘 셋.